안녕하세요. 오늘은 건대입구역 근처에 있는 동물 다방을 방문하였습니다. 옛날 감성이 느껴지는 입구인데요. 안으로 들어오면 아늑한 공간이 나오는데요. 슬리퍼를 신고 손 소독을 하고 들어오게 됩니다. 캣타워도 보이고 우파루파도 있네요. 음료는 보틀 형태로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들어오면 바로 앞에 동물다방의 동물들의 정보와 사장님 정보가 붙어있네요. 옆에는 사생대회로 그려진 동물 그림들이 붙어있었습니다. 귀여운 강아지들도 있어요. 고양이들도 있었는데 다들 자고 있더라고요. 다른 동물 카페와는 다르게 파충류들이 많았습니다. 계속 쳐다보는데 귀엽더라고요. 육지거북이도 있었는데 작은 애는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뱀도 있었는데 사장님이 꺼내서 손 위에 올려주시더라고요. 사실 좀 무서웠는데 보면 볼수록 귀엽고 예뻐서 데려가고 싶었습니다. 다른 종류의 뱀인데요. 뭔가 부끄럼을 타는 건지 얼굴을 숨기더라고요. 신기한 게 미끌미끌할 것 같았는데 미끄럽지 않고 기분 좋은 촉감이었습니다. 이번엔 도마뱀을 보여주셨는데요. 발 부분이 개구리같이 착 달라붙더라고요. 옆에는 커다란 육지 거북이도 있었는데요. 입장하고 받은 먹이로 밥을 줘봤습니다. 물릴 수도 있으니 조심히 줘야 한다네요.
새끼들도 있었는데요. 다가가니까 엄청 관심 갔더라고요. 토끼들에게도 밥을 줬습니다. 안쪽에는 두 공간이 있는데요. 한쪽은 애기 돼지들이 있는 공간이고 다른 한쪽은 이렇게 다양한 동물들이 있었습니다. 돼지들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 볼게요. 저번 미어캣 체험과 비슷한 느낌이었습니다. 담요를 두르고 양반다리로 앉아 있으면 돼지들이 올라오더라고요. 돼지들에게도 밥을 줄 수 있는데요. 먹이와 손을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꼭 같이 받은 집게로 주어야 한답니다. 애들이 식탐이 얼마나 강한지 먹이 주고 난 다음에 만지려고 하면 물리더라고요. 먹이 준 다음에는 조금 기다렸다가 만지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강아지 고양이랑은 다른 귀여운 매력이 있었습니다. 사람도 잘 따르는 것 같고요.
유대 하늘 다람쥐라 불리는 슈가 글라이더도 있었는데요. 눈망울이 너무 귀여웠습니다. 동물다방에는 이렇게 다양한 동물들이 있는데요. 정말 작은 동물원에 놀러 온 기분이었습니다. 사장님도 친절하셔서 편하게 즐기다 온 것 같습니다. 색다른 동물들을 볼 수 있고 재미난 체험도 해보고 싶으시다면 동물다방 한번 방문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